안녕하세요, 여로박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마야 모델링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머그컵을 가져와서 그 머그컵에 색깔을 입히고 외부 이미지 파일을 매핑하는 이미지 매핑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먼저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. 요 이미지에 요걸 이미지를 이제 바꾸기 위해서 먼저 요 새로운 이미지를 하나 만들, 그러니까 색깔을 새로운 걸로 엠볼트 해서 색깔을 화이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색깔을 하나 입혔고요. 여기에 요 이미지를 요게 전체적인 컵인데 요 이미지의 컵의 앞쪽 부분에다가 새로운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올 거예요. 파일 자, 이렇게 되어 있죠. 요거를 다시 한번 선택합니다. 선택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페이스죠. 페이스 선택해서 자, 이렇게 선택하고 나서 크리에이트 UVS 여기에서 플래너 매핑, 플래너 매핑을 하면 이렇게 딱 나타나는데요. Keep image with height ratio. 그러니까 이게 선택했는 면 안에만 들어가도록 하겠다. 그 얘기거든요. Project. 자, 이렇게 됐습니다. 이 상태에서 이걸 회전을 시킵니다.
이제 막은 요렇게
최대의 이미지.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컬러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약간 그린색을 한번 써볼까요? 이만한 곳에
이거는 이미지 여백이 너무 없어서 안 되겠네요. 오브젝트 모드.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든 세 개의 컵에 세 개의 컵에 각각의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풀립 차랑 다 돌아가는 이거는 좌우에 여백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미지가 다 들어오는 데 비해서 에어로박이라고 하는 이 로고는 지금 좌우로 이미지가 지금 그 여백이 없습니다. 그래가지고 지금 다 나오질 않네요. 이렇게 해서 머그 컵에다가 색을 입히는 과정을 한번 해봤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